네, 3의 12절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의 12일 비압축 성유동에 대한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앞에서 했죠. 어디서 했나요? 코시의 운동량 방정식이죠. 거기서 시그마 ij 대신에 P와 타우 ij로 대입을 해서 항이 두 개로 된 코시의 운동량 방정식이고, 결국은 이식 자체가 뉴턴의 운동 제의 법칙에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유도된 식이 되겠죠. 기억이 납니까? 자, 그런데 여기 타우 ij와 입실론 닷 ij까지 구성 방정식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우리는 비압축성 뉴턴 유체에 대한 응력 변형률 관계식인, 요거는 뉴턴 유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 그리고 또 뮤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뮤가 요 라운드 요 안에 뮤가 있겠죠. 따라서 뮤가 일정한 경우에 보면은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은 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입술닷 ij는 뭔지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런데 자, 이 식을 다 일일이 한꺼번에 적기는 어렵고, 요 i가 1인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인 경우, 즉 v가 u인 경우 x 방향 u. 그럼 여기도 라운드 p 라운드 x. 그다음에 요 부분은, 자, 요 부분은 이 라운드 x 라 u1 라운드 x 입실론 닷 x가 1이면 1 플러스 라운드 x 입실론 닷 1, 2 플러스 y 라운드 z 입실론 닷 1, 3. 1은 x고 1은 x, 2는 y, z입니다. 그렇게 다만 항이 3개가 되겠죠. 이 부분 항이 3개가 됩니다. 하나하나 대입해서 입실론 닷 ij를 대입을 해보면 이것은 항이 3개인데, 1은 1, 2개 항이 같기 때문에 2, 요거는 이런 식으로 다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은지 오늘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요거는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X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위식을 정리하면, 라운드랑 다 정리하면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압축성 유동인 경우에는 연속 방정식에서 이것이 0이다라고 했죠. 여기 0입니다. 연속 방정식에는 비압축성 유동이 0이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식의, 물론 x 방향 성분입니다. du dt는 마이너스 로분의 라운드 p 라운드 x 플러스 u. 이거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식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참 똑똑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이어지는 식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y와 z 방향에 대해서 보면, x, y, z에 대해서 보면은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비에스토크스 운동량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위 세 항으로 된걸 첨자 표기법으로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첨자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dvi dt는 마이너 라운드 x 루 이렇게, 요거는 실제로 항이 세 개죠. 세 항이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여기 있네요. 라운드 좌승 vi, 요 부분을 볼까요? 요거는 i는 벡터의 i고 1, 벡터의 성분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gx. 그런데 요 뒷부분은, 요 부분은 라운드 x 제곱이란 뜻은 요겁니다. 라운드 xk, 라운드 xk를 의미하고요. 요 말은 아인슈타인의 summation convention, 합법칙을 사용하면은 세 항으로 1, 1, x1, x1, x2, x2, x3, x3,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즉요 부분은, 또는 우리 요 델타 기호를 사용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다시 벡터를 사용해 나타내면은 dv dt는 마이너스 로 분의 1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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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죠. 그리고 요거 플러스 g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식, 3의 110식 또는 3의 111식을 우리는 비합축성 뉴턴 유체, 우리는 무조건 뉴턴 유체만 취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해도 비뉴턴 유체는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99.999%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유체 전공을 해서 뭐 이런 특별한 유체를 급히 뉴턴 유체를 취급하지 않는 한뭐 무조건 뉴턴 유체를 취급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거의 대부분 비합축성, 합축성 유체는 그 다음에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이 바로 이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션이 되겠고요. 이것을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션, 나비에와 스토크스 이름 따서 따온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의 110, 111에서 각각의 향 1, 2, 3, 4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몇번 했기 때문에 다 뭐가 뭔지 알수 있겠죠. 첫 번째는 단위 질량당 관성력 또는 운동량 변화율로 가속도 관련 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단위 질량당 압력에 의한 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위 질량당 점성력, 단위 질량당 최정력. 여러분, 각 항은 크기가 다 같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내가 몇번 설명해서 알죠. 그럼 이거 보면은 mg 보면은 힘이죠. 힘의 다운이죠. 단위 질량당 힘이죠. 아, 힘. 중력 힘이죠. 단위 질량당 최정력, 중력이죠. 자, 중력 가속도. 요거. 다른 것도 마찬가지. 여기 점성력이란 건 알겠죠. 그럼 단위 질량당 점성력. 요거는 압력에 의한 힘이 되겠죠. 단위 질량당 압력에 의한 힘. 요거는 관성력, 가속도 ma에 해당되는 부분, 가속도 항이죠. ma. 단위 질량당 a, 실제로 a죠. 단위 질량당 관성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 항에 이제 여러분들은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션이 이렇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각 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시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D 라운드 U 라운드 T 플러스 U 라운드 U 라운드 X 플러스 V 라운드 U 라운드 플러스 W 라운드 U 라운드 Z 이렇게 됩니다. 전개하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요거고요. 뒷부분 세 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걸 벡터로 사용하면 또 요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역시 나비에스토크스 앞에 식보다는 요게 더 많이 사용되는 실제 식입니다. 요 식보다는 요게 더 많이 사용하겠죠. 실제로 보면. 예,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각 항의 의미는 요걸 두 항으로 나누었는데, 우리 가속도에서 이미 배웠죠. 요 부분은 로컬 가속도가 되겠죠. 이 부분은 대류 가속도. 우리 유체각 1에서 이미 배웠죠. U 라운드 U 라운드 X 플러스 V 라운드 U 가속도, 요건 대류 가속도를 한다 했죠.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고요. 3, 4, 5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션을 이거를 i가 1, 2, 그러니까 x, y, z 실제로 이거 벡터식이죠. 벡터식이고 이것도 벡터의 성분 우리가 첨자를 사용해서 나타냈고 하나하나 나타낸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식으로 세 개, 무지 복잡한 식이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식이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3의 114 a, b, c. 실제 우리는 벡터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인덱스로 이렇게 나타냈지만 실제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때 적용해야 되는 식은 바로 3의 110 a, b,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미분식은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팽팽팽팽 돌아가겠죠. 뭐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오라운드 다 줍니다. 주고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안 외워질래도 저절로 또 외워지는 식이 이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션이고 우리 유체각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식이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션입니다. 컨티뉴이티 이퀘션 연속 방정식과 이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식이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식 미분 방정식이죠. 그런데 라운드 있으니까 편 미분 방정식이죠. 편 미분 방정식입니다. 근데 비선형 non-linear 요렇게 곱하기 이렇게 있으면은 non-linear죠. 요게 non-linear 항이죠. 요게
다른 거는 이건 다 리니어입니다. 리니어인데 리니어 이거의 뜻은 나중에 또 6장 하다 보면 또 설명이 나옵니다. 6장 하다 보면 리니어 정확하게 할 건데 리니어 미방과 논리니어 미방의 특징 그거는 그때 또 두 개 더해지 더해 그 그것은 이렇게 곱해지는 게 있으면 유 제곱 어쨌든 이런 게 있으면 논리니어고요. 그런 항이 없으면 리니어입니다. 리니어인 경우는 유한이 해가 F와 U로 할게요. V가 해고, V2도 V1이 해고, V2 되면 더하기도 해가 되는 게 선형 미분 방식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공학 수학에 다시 한번더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와 같은 답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P와 U가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지금까지는 직교자 표기에서 했는데 원통 좌표계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나도 못 외웁니다. 이걸로 가지 마세요. 원통 좌표계는 이렇게 책을 보면 보고 우리가 사용할 줄 알면 됩니다. 막 그냥 막 머리가 막 아프죠. 그러나 머리가 아플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어도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사용할 줄 알면 되고 그때는 아마 이 5장에 대해서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식을 다 푸는 건 아니고요.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풀게 되겠습니다. 식에서 요거 대신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요거 한번 미분하고 요것도 요거 밖으로 나오고 요 부분 미분하고 전개한 겁니다. 둘로 나누면은 이런 식입니다. 전개하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찍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서로 다른 식이 아니고 같은 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3의 6을 한번 볼까요? 정사원 2차원 비합축성 유동에 대한 나비스토크스 방정식을 나타내어라. 중력은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앞에는 3차원인 경우인데 2차원인 경우에는 뭐 쉽죠. Z 나오는 거다 지우면 됩니다. 라운드 Z 뭐 이런 거 다. 중력은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GX도 0이고 GY도 0이죠. 다 0이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Z와 W가 포함된 건 모두 0으로 하면 되겠죠. 이것도. 따라서 우리는 이건 한번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단순화시킨다는 거. 지금 3차원 식을 2차원으로 단순화시키고 더 단순화시키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상이니까 라운드 이것도 없앴죠. 이런 식으로 다 원래 식에서 이렇게 지우고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위의 식 1과 2 연속 방정식은 정상 2차원 비합축성에 대한 지배 방정식입니다. 지배 방정식에 대해서는 3의 14절에서 설명하게 되겠고, 푸는 방법은 5장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아직은 지배 방정식,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지배 방정식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의 12의 2절, 압축성 유체유동에 대한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압축성 유동인 경우에는 응력 변형률 관계식이 이렇게 되죠. 이것이 타우. 압축성 때 이것만 있었죠. 지금 요 항이 추가 비압축성일 때는 이것만 있었습니다만은 비압축성 유동인 경우는 이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앞에서 구성 방정식에서 설명했고요. 이제 운동량 방정식 타우 자리에 이것을 대입을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식은 역시 벡터 x, y, z, 이 벡터 성분은 i 부분이 벡터 성분이죠. i 부분이 벡터 성분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i equal 1, 즉 x축에 대해서는 u로 다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합이 되니까 여러 세 항이, 항이 하나, 둘, 세 개로 표시가 되겠죠. 제2에 대해서 합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겠고, 이것을 전개하면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 u 이런 게 나오죠.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y 제곱 이런 거 나오고 묶어내고 이쪽으로, 나머지는 이쪽으로 하면은 식을 우리는 3의 117의 a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x축에 대한 것이고요. yz축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VW에 대해서도 하면 이런 식이 얻어지겠죠. 자, 이 부분도 또 아까 우리 앞에서 하는 것처럼 라운드 U, 라운드 T, 플러스 U, 라운드 U, 라운드 T 규칙이 있으니까 쉽죠, 이제. 이걸 다 대입해서 나타나면 또 무시 더 복잡고 장난이 아니죠. 이걸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식이 주어진다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을 유도하였습니다.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은 기본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부터 유도가 되었고요. 중간에 코시의 운동량 방정식, 거기에 구성 방정식을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요 강의만 제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앞에 쭉 연결되는 상당히 긴 부분이고요.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연속 방정식과 함께 연속 방정식과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이 나중에 우리 지배 방정식이라 그래서 3의 13절인가 14절인가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속도 분포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5장에서 아마 이것을 이용해서 속도 분포와 압력을 구하는 그러한 예를 5장에서 다루고, 아, 이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는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유도된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의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